폭스 TV의 반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야간의 바닷속 상황 살펴보시죠. 자, 모래 위쪽으로 복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쪽에 바위 틈에는 역시나 큰 볼락들이 쉬고 있네요. 자, 저녁 무렵에 먹이를 잡아먹고 밤에는 이렇게 쉬고 있는 왕사미 볼락들입니다. 자, 바위 밑에는 뭐 그렇다 할 물고기들이 없네요. 아직까지도 미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 미역은 녹아서 다 떨어졌지만 늦게 자란 미역들은 아직 있네요. 자,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왔더니, 아니 그런데 이게 뭡니까? 네, 문어가 두 마리가 있네요. 저는 큰 문어가 작은 문어를 사냥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자세히 보니까 네, 짝짓기를 하고 있는 문어입니다. 왼쪽이 수컷이고요, 오른쪽이 암컷입니다. 자, 왼쪽 수컷의 세 번째 다리, 교접완이라고 하죠. 세 번째 다리를 암컷의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 얘들은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3시간 정도 짝짓기를 한다고 하네요. 자, 암컷은 수컷이 클수록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너무 좋아서 팔을 들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암컷이죠. 자, 이렇게 짝짓기하는 문어를 보았고요. 모래 위에 있는 쥐치가 있습니다. 쥐치. 얘들은 뭐 모래 위에서도 잠을 자고 해초 옆이라든가 안반에서도 그냥 쉽게 잠을 자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징은 이렇게 입을 계속 대고 잠을 잔다는 겁니다. 예, 입을 대면서 잠을 자고 있죠. 쥐치였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수초 옆에서 모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 쥐치입니다. 요 쥐치도 맛있는데 말이죠. 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느린 화면으로 보시죠. 보리멸이 모래 속으로 순식간에 숨어들고 있습니다. 와, 완전 깜짝 같네요. 기가 막히게 숨어버리는 보리멸이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손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숨었죠. 아, 네, 순식간에 도망을 가버리는 보리멸이었고요. 자, 복섬도 모래에 숨어서 아주 깊은 잠에 빠졌는지, 자, 인기척에도 놀라지 않고 계속 잠을 자고 있는 보거였습니다. 자, 가다가 또 보리멸을 만났는데요. 또 다시 한번 모래에 파고드는 그런 아주 귀한 장면을 보여줄 줄 알고 계속 쫓아가 봤습니다만 쉽게 보여주질 않네요. 역시나 귀여운 보리멸. 예. 한 번 더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안 보여줍니다. 네. 짜증나네. 자, 군소가, 우와, 씨알이 거의 뭐 고양이만 합니다, 진짜. 엄청 큰 군소하고, 군소도 뭐 짝짓기를 위해서 다가가는지 모르겠지만, 자, 엄청 큽니다. 군소. 군소는 이제 뭐 곧 거의 뭐 끝물이죠, 군소는. 아니 그런데 이게 뭡니까? 네. 와, 씨알 좋은 문치 가자미가 모래 위에 떡하니 있네요. 씨알은 약 한 3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녀석입니다. 자, 제가 위로 딱 올라갔는데 위협을 느끼고 문치 가자미가 모래에 숨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순식간에 모래로 숨어 들어가는 문치 가자미입니다. 이야, 정말 아주 그 위장이라기보다는 아주 요 숨는데 완전 도가 튄 놈이네요. 진짜 눈하고 입만 딱 내놓고 몸 전체가 모래에 덮여버리는 아주, 이야, 기가 막히네요. 자, 문치 가자미가 모래에 숨는 장면 보셨고요. 자, 여기는 또 민꽃게죠. 박하지라고 불리는 돌게가
한가로이 바위 위에서 먹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온도 굉장히 높고요. 개볼락도 먹이 사냥을 위해서 돌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급하게 돌로 바위 안으로 숨어드는 개볼락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뭡니까? 네, 문어가 어떤 공격을 당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 색깔로 봐서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문어 같은데요. 다리 끝부분이 잘려나가고 많이 뜯긴 걸 보니까 아마 포식자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먹물을 뿌리고 도망을 가다가 탈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다리가 뜯겼죠. 그래서 이 색깔을 보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아봤는데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조금씩 느껴지는데요. 요놈을 갖다가 저 얕은데 저렇게 놔두면 파도에 휩쓸려서 결국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깊은 곳으로 가서 어떻게든 살려보겠습니다. 자, 어쩌다가 뭐 이렇게 탈진이 된 상태로 지금 저 세상을 지금 비몽상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게 뭐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좀 파도 좀 덜 치는 곳에 갖다 놓고 바위 옆에다가 갖다 놓고 지금 좀 살았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데 자 파도에도 빨판을 붙어서 이렇게 지탱을 못할 정도로 거의 탈진한 상태고 진짜 가느다랗게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가에 이렇게 돌을 하나 해서 물살을 조금 막아주고요. 지금 빨판을 좀 붙여서 이렇게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다리도 이렇게 작은 돌로 조금 눌러서 고정을 좀 해놓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제 옆에도 작은 돌로 다리를 조금 눌려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아주 미약하게 숨은 쉬고 있습니다만 너무 탈진한 나머지 힘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다리 같은 부분에 뜯겨진 부분도 있고 한 걸 보니까 포식자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아마 탈진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위쪽에다가 돌을 더 얹어 가지고 조금 더 파도의 영향을 좀 최소화하고 쉽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붕도 덮어서 문어 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부디 잘 살아서 바다에 또 포식자로서 한 먹이 사슬의 한 개체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자, 문어가 부디 살기를 바라면서 저는 물 밖으로 나갑니다. 자, 오늘 야간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폭스TV 빠니였습니다.